어? 퀵뷰 주세요 구호님. 처음으로 블랙리스트에 주인공이 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는 마음을 제가 눈치를 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하지 않겠습니다. 간다. 어우, 아우, 징그러워.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쁠 때는 자식 키우는 맛이 이런 맛인가 봐. 뱀장어 같아 지금. 아우, 징그러워 세상. 아우, 진짜 어머니가 나 키우실 때 힘들었을 거야. 나도 어렸을 때 저랬거든. 류얼님께서 별풍선 10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해리포터 친구님 팬까지 감사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매 풀어요. 매 풀라고? 네가 지금 할 말이 그 말이냐? 형 화 풀어요. 이 말을 해야지. 아우, 눈치도 없어. 저거 봐. 그냥 그래. 안 무셔. 아직도 이 방송을 세상에 4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냥 어? 내 마음을 이해하는 청자 하나도 없어. 못 따라잡을 걸. 에휴, 그냥 빨리 방종하고 내 유튜브 나가서 실컷 즐겨야겠다.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리듬 깨질 때 그냥 내 유튜브 가가지고 방송 보고 있으면 그렇게 기분 좋아지더라고. 저번에 3박 4일 휴가 받았는데 유튜브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3박 4일 지났더라고. 놀랬어. 그렇게 재밌는 곳이 있을 줄이야. 신천지지. 와, 님들도 뭐 갈라면 가고요. 재밌으니까. LEB89님께서 별풍선 50개로 방큰팬 가입을. 에이, 이거 가져라. 난 필요 없는 거니까. 에이, 조심조심 먹어야 돼. CS 힘들어 강하니까. 지금 쿨 없으니까 지금은 먹자.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온몸에 피가 나고 있지만 전혀 아프지 않다. 팔다리가 부러졌지만 아프지 않아. 팔다리는 다시 맞추면 그만이니까. 팔다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나는 괜찮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못 따라잡을 걸. 난 고통받을 줄 알았어. 나는 피즈를 할 때부터 신드라 상대로 고통받을 걸 예상하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덜 고통스럽지. 아, 그냥 군대에서 말뚝 박을 걸 이렇게 고통받을 줄 알았으면 사회에 괜히 나왔다. 아, 그냥 군대에 있을 걸. 안 무셔. 스킬 쿨 돌면 딜교예요, 형. 그래, 내 맞고만 있을 수 없다. 자신감이야, 피즈는. 아하하, 좋아. 난 물약이 많아. 이제 전멸도 안 썼고 이제 내 거다. 너는 죽여보시지. 같이 죽어야 돼. 자르반이 오는 거 보자마자 같이 죽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오케이, 잘했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서 도란보다는 주문력 증폭의 고사는 가져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신발보다는 와드 하나랑 체력 물약 두 개 정도. 오케이, 가봅시다. 고고고. 간다. 그 전에 따야지. 해무라 멍청이냐? 헤엄쳐 갈까나? 멍청이 아닌데요. 아, 해물 짬뽕밥님께서 중계방에서 별풍선 100개를 감사합니다. 해물 짬뽕밥님 감사합니다. 해물 들어간 음식 중에서 해물 짬뽕밥을 가장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길에서 만나면 해물 짬뽕밥 잘 드시게 생기신 분 만나면 제가 아는 척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짬뽕님. 고맙습니다. 좋아. 자, 빨랑 가자. 해물 가슴 크다니 감사합니다. 좋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육지다. 너무 힘들어요. 나의 곁에 리신이 없다는 게. 참방 참방. 안 되나요? 안 무셔. 리신 깨워주면. 미드 커버해줘. 다녀올게. 이거는 도란링 하나 가야겠다. 너무 힘들다. 준비됐어. 도란링 하나 가자. 가자. 고고고. 해물 크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서 딜교해요 제발. 이제는 들어가 볼게. 근데 니산드라가 원래 6레벨 나오기 전엔 힘들어. 걱정하지 마세요. 신드라도 아니 저기 신드라도 그다지 CS 많이 먹진 못했어. 아제님 감사합니다. 그다지 뭐 CS를 많이 먹거나 그러진 않았어. 놀라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니까 걱정하지마. 이건 좀 이따가 이기는 각이야. 한 번만 신드라 따기 시작하면 계속 연쇄적으로 따게 될 거야. 아군이 당했어. 휘물 파전님 감사합니다. 형 신드라 9레벨 때 날라다녀요. 맞아 9레벨 때 날라다녀. 9레벨만 나머지 1레벨부터 18레벨 중에 9레벨 빼고는 내가 날라다니지. 알겠니? 헤이물 꽃님 감사합니다. 아 지금이 딜교 타이밍이긴 한데 6레벨 찍었네. 멍청한 녀석. 나는 멍청하지 않아서 지금 집에 간다. 역시 똑똑해. 이거지 진정한 두뇌 플레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헤엄쳐갈까나? 해물령 준 시스템 컴사면 뭐가 좋아요? 네가 좋지. 컴퓨터 바뀌었으니까 네가 진짜 좋지. 안 무셔. 요즘 피즈 왜 이렇게 인기 많아요? 피즈가 요즘에 철이야. 피즈 많이 하세요. 얘가 솔랭 순위가 아마 제일 높을걸? 솔랭 승률이 아마 제일 높을거야 미드 라이너 중에서. 많이 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페이커도 피즈를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끊었어. 끌었지. 페이커 센세이가 쓰는 것들은 다들 쓰려고 하거든. 진리언은 이제 들어갔고 패치되면서. 좋아. CVMAX님은요? CVMAX님은 주식했어야 돼. 진짜야. CVMAX님 주식 공부했어야 돼. 그 사람은 꿀챔프 냄새를 진짜 잘 맡아. 주식해가지고 우량주될 것들 미리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주식했어야 돼. 진짜 CVMAX님은 내가 항상 생각해. 항상 OP 판정 받기 전에 OP 챔프를 찾아내가지고 꿀을 빤다니까 CVMAX님은 진짜 보는 눈이 있어. 주식을 해야 돼. 시브이맥스님은 못 따라잡을 걸. 형 노마나일 때 죽어요. 아, 알았어. 자 거의 죽였다 그치? 어?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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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애완견인 척 했어요. 그러니까 살려주네. 다행이다. 불꽃 승부였다. 불꽃 승부. 이거 하나 사자. 미드 힘드냐? 아니 사법고시보다 쉬워. 내가 먼저 갈 거지롱. 별로 안 힘들어. 크다님 감사합니다. 블루 준다. 블루 먹자. 신기한 거 보여줄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케이. 드디어 블루가 오는구만. 나는 근데 잘 하다가도 블루만 먹었다면 죽는데. 야 근데 블루만 먹었다면 죽는데 이런 마음이 날 죽게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생각해요? 이런 마음도 생겨선 안 돼. 일단 나서스 한번 먹어볼까? 야 나서스 노나 먹자. 가자 가자. 아 벌써부터 군침이 도네. 일로와 일로와. 맛있는 먹거리. 어! 죽여 죽여! 내가 몸빵 해줄게! 오케이! 그거야! 야 3명이 가면 이거 저기 저 못 먹을 수가 없지. 어? 어? 어 집에 UFO 타고 가셨네? 어 금방 가는 거지 저게. 어 좋아 좋아 좋아. 가자 고고고. 야 처형이다 진짜 다행이다. 어? 처형이다 다행이야. 블루니까 빨리빨리 집에 가자. 해물령 풀템이다. 신드라 뒤졌당. 어 형을 너무 세 강하게 보는구만. 나도 어렸을 때 어 우리 아버지가 진짜 만화 영화에 나는 영웅들처럼 강한 줄 알았지. 하지만 아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강한 모습만 보여주고 남몰래 약한 모습을 혼자서만 보였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이제서야 알았지. 그것이 바로 어른이란 것을. 헤드립 좀 하지 마요. 내가 우리 아빠 얘기하는데 가만히 좀 있어. 네가 우리 아빠랑 무슨 상관이라고 자꾸 우리 아빠 얘기하는데 껴들어. 그냥 낄 때 못 낄 때 저 어? 판단을 못 해 저렇게. 됐다. 차. 좋아. 자식 감히 우리 리신을. 감히 우리 리신을 죽여. 감히 우리 리신을 죽여. 리신의 복수는 내가 꼭 한다. 감히 네가 우리 리신을. 감히 감히 이 정도면 리신은 충분히 만족했어.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리신이거든. 여기서 어어어어오오 생각보다 EQ를 잘 안 쓰는 친구야. 분명히 써야 될 타이밍인데 이상하다. 잘 가라. 좋아. 처치했습니다. 감히 어? 만화도 없는 녀석이 말이야. 나에게. 아 잘했다. 용맹했다. 용맹했어. 제가 에버랜드 갔을 때 사파리 존에서 사자와 호랑이를 봤거든요. 그때 영감을 얻었죠. 지금의 호랑이 검법을. 호랑이 검법으로 제가 자르반을 용맹하게 해치웠습니다. 가자. 호랑이의 권법과 사자의 용맹함을 더한 나의 호랑이 권법. 드디어 내가 선보였구만. 안 무셔. 잘 가세요. 먼저 지옥에 가 계세요. 저도 곧 갈 거예요. 저는 무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아! 저런 나쁜 놈. 아, 저런 나쁜 놈. 스테이크 피자에서 스테이크만 골라 먹었구만 이거. 아, 저 나쁜 놈 저거. 집에 가자. 용맹하게 이겨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이, 아 깜짝이야. 나 아니야. 리신이구만. 내가 전전판인가 리신을 해가지고 리신 증후군이 아직 시달리고 있어. 귀환을 취소한 줄 알았어. 이 스킬 써가지고. 가자. 왜 자꾸 킬 맞고 대주냐? 나 아니지? 어, 왜 뜨끔하지? 한 번밖에 안 죽었는데? 징크스구나, 징크스. 리신의 대상자는 징크스였구나. 어. 자, 빨랑 가자. 와, 형, 좀 있으면 CS70개예요. 와, 동생아, 형을 그만 농락해줄래? 너의 뜻이 보이는구나? 왜, 뭐 오는구나. 알았어, 도망갈게. 오케이 오케이 정보 감사.
어? 21세기는 역시 정보화 시대지. 정보를 최고로 치지 지금 시대에는. 또 누가 누누를 세로로 치는 사람에게 퀵뷰 준다고 했구만. 그 사람 퀵뷰값만 1억 3천 밀린 악덕 업자예요. 제발 사기당하지 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 지금 빚진 것만 얼만데 그 사람을 또 아직도 믿습니까? 됐다. 고! 가가가가가가가 저 빠져요. 좋아 좋아. 집에 좀 가볼까? 좋아. 리치베인을 가자. 형 아까부터 기분 안 좋아 보여요. 너가 들어와서.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이다 친구야. 형 기분 좋다 지금. 체력 물량 두 개. 오케이. 저 소년이 어? 정말 소년이라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 괜한 장난은 금물이야. 내 피 같은 돈님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고고. 신기한 거 보여줄까? 소년이요. 내 너에게 해줄 말은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알겠지? 야망은 사람을 꿈꾸게 하고 24시간 본인을 위해 노력할 그런 원동력, 힘을 생성해주지. 좋아. 일단 개피 됐으니까 잡은 거나 마찬가지야 저거는. 아! 와, 신드라가 근데 잘하는 친구긴 해. 그치? 신드라가 잘하는 친구야. 내가 이게 진짜 잘하고 있는 거라니까? 저런 신드라 상대로 라인전에서도 밀렸는데 막 솔킬다고 그랬잖아. 끝까지 참아가지고. 잘을 가야지니 감사합니다. 어, 진짜 잘했다. 나의 노고가 이제야 좀 드러나는 것 같아. 왜 선행은 남들 모르게 한다잖아. 근데 남들 모르게 내가 우리 팀에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게 이제서야 드러나고 있나봐. 신드라로 인해서 이제서야 드러나. 대갈통 조심했니 감사합니다. 이즈리얼, 방금 내가 놀란 줄 알고 허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 됐다. 그것이 바로 빈틈이지. 빈틈 공략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오케이. 아, 우리가 땡겨진 거구나. 아, 미안 니달리. 너의 죽음에 내가 오케이라고 해버렸어. 도망가. 됐어. 야, 이거! 저런 바보 같은 놈! 와! 블리츠! 이거 애들 멘탈 작전 성공할 수도 있겠다. 저 팀의 멘탈을 깨서 승리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작전. 이거 성공할 수 있겠는데? 오케이, 피해주고. 한 번 맞지 두 번 맞냐. 일단 와드 공짜 와드 하나 박아보고. 오케이, 집으로 가자. 해물 꼬시크다님은 제가 강퇴를 했습니다. 저거 하려고 팬가입 했나봐. 아쉽게도 그거 한다고 팬클럽 가입한다고 해서 어그로를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엄격해요. 왜냐면 팬클럽 가입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 팬클럽이신 분들은. 대갈통 조심했니 감사합니다. 헤엄쳐갈까나? 가자. 능금대학교님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코끼리가 아이오니아의 장화가 더 좋다 그랬어? 맞아! 그게 좋아.
내가 근데 기억력이 안 좋아서 맨날 아이오니아장 가는 걸 까먹어. 그래서 마지막쯤에 돈 많이 벌면 그때 바꿔. 어, 걱정하지 마. 그때쯤 바꿀 걸 아마. 상어다 상어. 아이고 아깝다. 이거 안 죽나? 아 평탄방만 때리면 되는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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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내가 딱 그렇지. 오더 그렇게 따라야지. 오더한 거 들었죠?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창력중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하이! 각이 안 나와. 때릴 각이. 나서스가 너무 땅땅해서. 창력중님 감사합니다. 피즈장인 해물님, 피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별로 관심 없어 이 캐릭에. 별로 관심 없어. 세로로 오래 우치신 분께 킥뷰 7일치 드리겠습니다. 오레오. 너 안 주면 너 블랙 건다. 쳤다. 너 내가 아이디 복사 해놨다. 너 안 주면 블랙 건다 내가. 어? 줘라. 주면 줬다고 말해라. 확인한다. 어? 좋아. 너 안 줘. 너 강태다. 어? 너 강태다. 너 강태다. 너 강태다. 너 강태다. 2015년 12월 21일 날 강태다. 그때까지 내 방송 계속 봐라. 알았냐? 2015년 12월 21일 날 강퇴시킬 거니까 그때까지는 내 방송 봐라. 신드라? 신드라 갈까?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나미님 감사합니다. 멍청한 신드라요. 이런 멍청한 놈들. 나에게 낚이는구나. 물고기는 대부분 낚시지, 멍청아. 내가 물고기과라는 걸 잊었구나. 멍청한 녀석. 해물파전이란 나의 BJ명과 물고기 캐릭이 만났으니 낚시의 향연이로다. 멍청한 녀석들. 나의 메소드 연기에 정확히 걸렸구나. 내 이것을 위해 드라마를 봤지. 이 연기를 하기 위해 고탑을 파괴했습니다. 좋아. 상당히 잘하고 있어. 와, 근데 진짜 세다. 형, 좀 있으면 팬클럽 3만명인데 준비하신 거 있나요? 네,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3만명 채우기 이벤트 도전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공 여부는 여러분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실패하시면 여러분들이 벌칙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화끈한 이벤트, 화끈한 벌칙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벌칙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었습니다. 좋아! 와! 굿이다, 굿이다. 미안해요, 리신. 아군이 당했습니다. 미안해요, 리신. 아, 내 친구 리신. 내 친구 리신. 우린 죽어서도 함께야. 밤밤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하나. 야, 존냐만 나오면 다 진짜 죽었다. 진짜 다 원콤에 내가 보내버린다. 간다. 다 내가 원콤에 보내버린다. 밤밤님 감사합니다. 피즈 EQW순 마스터가 더 좋지 않나요? 더블 그냥 저 취향이야. 다 마스터 하고 싶은 거 마스터 해. 걔 이제 다른 사람 말 그렇게 저거 하지 말고 나같이 저기 한 랭게임 이제 몇천판한 이제 베테랑들은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맞는 길이거든 끝에는. 아, 민키 갓님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내일도 또 만나요. 오케이.
CS를 많이 먹을 수가 없었어. 나도 많이 먹고 싶었는데 신드라가 너무 라이젠이 강력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먹은 것도 기적이야. 기적. 이건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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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굿굿굿. 나서스 오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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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제 한타 열리는 거지. 한타 열리면 질 수가 없어. 왜냐? 질 수가 없지. 다 죽어야 지는 건데 징크스가 바텀에 있으니까 징크스는 살 거잖아. 그러면 진 건 아니지. 어. 이 무슨 바텀 탓하고 자빠졌냐? 무슨 소리야? 바텀 탓이라니! 너 방송 보냐? 그럼 진작 말을 해야지. 내가 미안. 브라운. 나 근데 바텀 탓 안 했다. 바텀이 저기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다 죽어도 이득이라 그랬지. 바텀 탓 안 했다. 너 평소에 똑똑한데 이해 잘 못하는 거 보니까 엄청 집중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다른 곳에 집중할 겨를이 없나 봐. 집중하는 네 모습이 아름답다. 공격이다.